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션 클라이더의 탄성 트레인이 대체 2두 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션 클라이더의 탄성 트레인이 어깨 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어덕틀 머신이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을 지난 2년간 집중해서 진행해 준 결과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컨트롤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여 진행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무작정 마구마구 커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션의 경우 약물 사용이 분명한 선수이지만 지난해보다 순수 근육량은 4에서 5파운드, 약 2kg 정도의 근육량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대회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진행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지나치게 뽑아주기보다는 오늘 밤 안으로 회복 가능한 정도로 가볍게 근육을 움직여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시리 레컬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광고가 말한 탄성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수축과 이완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후 2시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헬스장이 많지 않아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선호하는 운동 시간대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Kneeling Lateral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가볍게 회복 가능한 정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얼굴 표정만 보고 있으면 그냥 냅다 달리는 것 같죠. 해당 헬스장의 경우 헬스장 내에서 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룰이라고 합니다. 기구가 좋고 다양한 만큼 기구에 대한 예의를 표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꼭 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예외 없이 밖에 나가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스미스 머신을 사용한 RDL이라고 합니다. 이미 두 가지 Lateral 종목들을 진행해준 상태로 대퇴 이두에 강한 펌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RDL을 사용할 대퇴 이두를 강하게 늘려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 앞꿈치에 얇은 원판을 사용하여 앞꿈치의 위치를 높여주게 되면 동일한 가동 범위를 사용하더라도 더욱 강하게 대퇴 이두를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둥근 운동 종목으로 업덕션 동작과 익스텐션 동작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독특한 형태인데요. 션도 이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당 기구의 상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둥근 운동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가벼운 중량을 사용해서 수축 위주로 진행해주는데 그 자극이 어찌나 좋은지 둥근을 아주 바삭하게 구워준다고 합니다. 션의 경우 과거 둥근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이후 미스 올림피아 탑 여성 선수들의 둥근 운동을 참고하여 운동 루틴을 수정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업덕틀 머신으로 또다시 둥근을 털어준다고 합니다. 둥근의 비중이 절대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일곱 번째 종목은 45도 힙 익스텐션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을 진행할 때 허리가 아니라 둥근만을 최대로 고립하여 동작을 진행해주기 위해서 척추를 뒤로 당겨서 신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경추서부터 약간 굴곡 상태를 유지해서 둥근을 최대한 고립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펜듈럼 스쿼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하고 많은 보디빌더들이 자주 사용해서 저도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보기 힘든 머신들 중 하나죠. 보시면 다른 머신들에 비해 옆에 원판 핀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해당 종목의 경우 그렇게 많은 중량이 없어도 하체를 완전히 털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광고가 극찬한 션 클라이더의 탄성 운동 루틴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션 클라이더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